자. 아, 긴 물이라니까 시방 차를 입고 맞고 뭐야? 어. 와, 빠져. 저기 한 펌프대 한 50km 정도 되겠네요. 뭐가 돌아가네요. 저기 섞는가 봐요. 세척하는. 예. 네, 그 바닷물에 계속 돌아가야 그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 아프냐?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너 정말 허리 아픈다. 적당히. 철분 아들의 허리 다친 한마디 건네보는데 느슨한 마음이 사고를 부른다. 어이구, 개! 더 있지, 더 있지, 더 있지. 아이고, 저 어떡해? 저런지 빠트려보면은, 여기 구역이 막아져갖고, 이쪽에. 라인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게 들어가서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제가 빨리 건져야지. 한 가루 무게만도 50kg. 오늘 작업량을 다 보여주려니 초보 일꾼 팔다리에 힘 풀려서 계속되는 실수. 실수. 뭐요? 아이고. 아,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일꾼이 영 마음에 안 차는데 사장님 얼굴 굳어가고 지친 아들의 실수 안쓰러워서 일꾼 얼굴도 굳어가는.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아. 네, 잘 되네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뭐 오늘 풍경이 해봤자 일단 한 푼 넘어가. 그런 소리 말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일당은 안 줘요. 아니요. 여기 있는 지금 전부로 버려놓겠네요. 아유. 그걸 뭐 하다가 하면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가요? 아, 와서 여기 빨리 해. 아야, 스위치 벌레라. 일단 받아야지. 일당이란 말에 마지막 힘을 내보는 아들. 세척. 세척 과정 한 번 더 거쳐 빈발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급속 건조시키면 맛 좋고 영양 좋은 완도 돌김 완성. 한 가지를 까맣고 잡티 없는 것이 좋은 김이다. 앉아서 거의 저 8시간을 저걸 앉아서 작업을. 기계가 24시간 돌아가요. 3교대로 하더라고요. 아, 그럼 공장은 쉬지를 않네요. 네. 어허. 근데 거의 전량. 매운 바닷바람 속에 수확의 기쁨 맛본 김을동 송일국 모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햇김처럼 언제나 활력 넘치는 연기 생활 이어가길 기대한다. 오늘 열심히 했거든요, 사장님. 오늘 돈 많이 주실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요, 올해 새해예요. 부자 되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 사과를. 김에도 종류가 많죠? 네. 저거는 무슨 김이에요? 아, 저건 돌김인데요. 왜 돌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아주 저기, 그, 제 말하자면 그 김의 질이 이렇게 좀 두껍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저 좀 더 얇고 이렇게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수출하는 데서 요구하는 거는 두껍고 그런 거 저런 걸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전량 수출이라고. 밀도가 높고요. 예. 밀도가 높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저 끈 쫙 100m짜리 네. 그 줄 금발. 네. 그게 김발. 네. 거기서 올라올 때 네. 올라올 때 그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아, 그 미역 느낌 한 반 정도 되고 비슷해요. 포들포들해요. 미역발하고 비슷한데요. 음흠. 먹어보니까 굉장히 짜요. 예, 네. 아까 그 맛이 저 뭐 씹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일곱 시가. 예. 네. 네? 그럼 약간 미역 비슷하게 네. 좀 두껍고 네. 그걸 이제 말리니까 김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갈아서.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먹으면 물론 바닷물에서 건져낸 거니까 짜겠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달콤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짠맛이 없어지고 나면은 예. 바로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죠. 아, 해초, 그 바다 냄새 맛, 특이한 맛이 나는 게, 그게 아주 좀 상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럼 김밥 써지고 나면은, 예? 바로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죠. 아, 해초, 그 바다 냄새 맛, 특이한 맛이 나는 게, 그게 아주 좀 상쾌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럼 김밥은 늘 그 물 위에 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이제 물 위에서 저 있다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뒤집어줘야 된대요.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물 속에 넣었다가. 네. 원래 그게... 자연 생태 김이 썰물 밀물 때 이제 물 밖으로 나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야 또 이게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물 위에 나와서 햇빛에 말라야. 햇빛에 한번 쓱 말랐다가 또 들어가고. 예, 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 이렇게 햇빛에 말리더라고요. 아. 예. 네. 아. 근데 그 밑에 수스러벌 때문에. 딱 뒤집으면은요, 그에 절대 바닷물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와서 또 뒤집어주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눌러서 예. 바, 예. 바닷속에. 근데 그 뒤집는 게요, 아까 그 화면에 보셨지만 기술이거든요. 예. 어떻게 배가 탁 갔다가 한쪽을 대니까 샥 하고 뒤집어지는데, 어우, 장관이더라고요. 어허. 예. 그러면 이게 푸대, 빠트린 부대 말이죠. 파진 예. 부대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손가락 돌아가잖아요. 네. 이게 무슨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선도 왜 우리 물고기 잡아오면은 네. 죽지 말라고 이렇게 어항 같은 데 잠깐 넣어놓잖아요. 네? 그 수족관 넣어놓듯이 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이게 저어주면서 신선도 네. 유지하는 거죠. 그거 왜 김을 말릴 때까지 갖다가 푸대에다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부패할까봐 그 똑같은 환경에 있는 물을 갖다가 놓고 그 건지는 순간까지 똑같이 바닷물 속에 있는 것 같은 작업을 해주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김을 한 장, 난 맘대로 먹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김을 세 장, 네 장 막 씹어 먹고, 막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엄청나게 행복한 거니까. 진짜 김 드시는 거 보니까 출세했네요. 출세. 나는 정말 출세했어. 아, 참. 그러니까 김을 어떻게 드셔요? 다들 김 이게 싸 먹는 게 다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대웅남 씨는 어떻게 드셔요? 나는 그냥 김만 따로. 근데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김을 먹을 때는 대충 기름을 발라서 소금을 살살 뿌려서 먹는데 진짜 김 맛을 알려면은 그냥 노릇노릇하게 살짝 구워서 그냥 밥을 놔서 그냥 간장에다 살짝 찍어 먹는 게 가장 김 맛을 나는 것이라고. 최정원 씨 그 김에 대해서 한마디. 예, 저도 그렇게 먹어요, 지금. 또 가위로 쓰는 것보다 찍 찢어서 하얀 밥 탁 나가지고 그래갖고 간장에다 살짝 찍어서 배가 많이 잡수세요. 네, 여러분들 김에는 정말 풍부하다고 하니까 영양소가 네. 여러분들 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모자가 굉장히 수고하시고 오셨는데 얼마 벌어 오셨습니까? 네, 제 3만 원 예. 6만 원 벌어. 예. 자, 새해 첫 풍부가 체험삶의 현장 김문대 저 모자가 가서 김을 캐고 벌어온 인당 3만 원씩 6만 원을 세상의 고만의 아들 김도환 장군의 증손자